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위치한 오호대학교 산학야 협력단에서 연구 목적으로 설립해 연구한다며 구제역으로 매몰된 사체 약 1만 5천 두를 처리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질됐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춘천시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 약 1만 5천 두 사체를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로 가져와 처리했습니다. 모대학교 협력단에서 연구 목적으로 대량의 구제역 돼지 사체를 가져와 퇴비로 만들어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춘천시에서 돼지 사체를 가져와 처리하는 과정에 이천시에서 구제역 관련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천에서 지금 이 매몰지 관련 처리를 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죠? 한대학교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물론 그 저희가 그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그 가축 매몰지 소멸에 관한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대학교는 연구단이고요. 연구단장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다 그 밑에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3개가 있었고, 저희 컨설턴트도 연구비를 받아서 일부 거기서. 그러면 저희는 자기 그 주업체가 아니고요. 네. 일부 공정을 맡아서 하는 저 위탁업체거든요. 네. 일종의 뭐 하도급 개념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목적에 하라고 우리 시가 그 국유지를 대부를 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런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을 했다. 그대로 통안해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썩은 사체입니다. 예, 그래서 냄새를 엄청나게 줄인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나긴 납니다. 왜냐면 저희가 100%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없고, 근데 악취가 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춘천시에서도 그때 감독관이 현장 확인을 했어요. 악취 저감 시설 운영하고 냄새 안 나게 약품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체 처리를 위해서 기계까지 돌리는 거, 열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이요. 그것도 춘천시 공무원이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밑에 화해 진행을 했고요. 근데 냄새를 다 없애지는 못한 겁니다. 올해 말까지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4년 이천시가 국유지 일시 사용 승인을 해줬고 이후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의 돼지 사체를 연구한다며 시작돼 5차 허가까지 연장하며 지난 5월까지 돼지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협력단 업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A농장은 돼지 5천두를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는데 악취가 심해 찾아가 확인해보니 업체 관계자가 가축분 퇴비를 처리한다고 밝히며 명함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업체는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 약 3m에서 4m 담장을 만들어 쳐놓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한편 이천시는 협력단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 13일 자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